뿌리채소 세 가지는 우엉과 연근과 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뿌리채소도 선식과 같이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식에 담아봤습니다. 네, 뿌리채소까지 가득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저는 이게 크게 벌크로 오지 않고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분장실 친구들, 저희도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쇼호스트분들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오늘 쉐이커통을 저희가 다 챙겨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우유도 좋고요. 두유도 좋고요. 제 안에... 안에는 커피 우유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커피 우유에다 하면 또 그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힘차게 네. 쉐이킹 하시고, 자, 이제 열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니까 믹서기에 윙 갈지 않아도 돼요. 경박한 단맛이 아니에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고소하게 맛이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릿하지도 않고 뭔가 씹는 맛이 있어서 천천히 먹게 돼요. 네네. 곡물이 톡톡톡톡 씹히는데요. 그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시는 선식은 뭔가 못마땅했어요. 왜 그러냐면 씹어먹는 과정, 이러한 저작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뇌를 깨울 수 있다는 거, 또 씹는 과정에 침이 분비돼서 이 침이 공유의 소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저작 운동의 선식, 씹어먹는 선식으로 연구했고요. 여섯 가지 바삭한 통곡물은 아마 요즘 인기 있는 아마시도 들어있고요. 수수라든가 귀리. 그래서 정말 꼭 먹으면 좋은 통곡물을 여섯 가지를 바삭하게 구워냈다는 점.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단맛을 연출해냈는데 특히 설탕은 안 들어있고요. 다당류인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냈다는 걸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찹쌀 현미 후레이키가 막 씹히고요. 그다음에 네. 통곡물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씹히니까 천천히 씹으면서 음미하면서 먹게 되는데, 자, 오늘 함께 하시면 이제 환절기이기도 하고 새끼를 다 챙겨 먹자는 조금 버겁고, 특히나 아침 굶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침은 굶으시면 안 되고요.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이경재의 더 힘찬 선식 스페셜입니다. 자, 오늘 만나시면은요, 방송에서는 구성을 두 배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한 박스가 2만 원씩이거든요. 2만 원씩 해서 6박스면 가격을 아실 거예요. 이 이륙하면 아시죠? 근데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1 플러스 1으로 60포에 60포를 더해서 완벽 더블 구성은 방송에서의 찬스. 쉐이커 통도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자,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시면 오늘 저희가 알림이 신청하신 분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미리 주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10만 9천 원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시면 할인받으시고 적립금까지 빼보시면 8만 8천 원대 구매 효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홈쇼핑의 가장 좋은 혜택이고요. 자, TV홈 쇼핑에서 홈쇼핑에서만 가능한 단독 혜택, 단독 가격으로 만나시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오늘 방송 주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방송 중에 찬스, 여러분 지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